2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10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자, 요즘 하루하루 너무 많이 힘드실 거예요. 아, 온 세계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 와중에서도 닥터 K 여러분들과 함께 잘 해나가고 있다. 자, 지금 구독자 1800명 이제 돌파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시장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닥터 K TV 주식 방송 닥터 K TV라는 이 유튜브 채널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무료 방송으로서 닥터 K처럼 오래 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맞추는 확률이 상당하다고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요. 스스로 자축해봤습니다. 자, 다우존스 전일 마이너스 0.50% 하락, 나스닥 마이너스 0.42% 하락, 반도체 마이너스 0.53% 하락, 독일 마이너스 2.17% 하락, 상해 마이너스 2.26% 하락. 뭐 그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전세계가 하락을 했는데요. 자, 중요 체크 포인트 한두 가지 정도 됩니다. 뭔가 하면 상해가 이틀 연속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마이너스 1% 정도만 마이너스가 나와도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저항받는 자리예요. 그래서 저항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너무 큰 폭으로 저항을 받아버렸다. 그래서 별로 안 좋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다우존스나 나스닥이 떡락을 했다가 아래 윗꼬리 달면서 그래도 반등 시도 나온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그죠? 빠졌는데 끌어당겼지 않습니까? 빠진 거. 그죠? 그 모양, 양봉 나온 모양은 좋았다. 자, 유럽은 작살이 났어요. 그냥 저점을 그냥 힘없이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럽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야간 선물 시장에서 보면요, 천일 플러스를 끝냈어요. 플러스 0.46%. 그러나 외국인이 뭐 459개 매도를 때리면서 매도를 때렸습니다만 플러스를 끝났어요. 자, 전일 장 막판에 외국인들이 갑자기 선물을 땡긴 거, 그런 거하고도 연관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장 시작할 테니까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한번 보죠. 왜 그렇느냐. 닥터 K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장 중에 해외 선물을 보시라니까요. 자, 해외 선물을 봐야 돼요. 여기서 벌써 마이너스 1%씩 막 빠지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우리는 장 중에 미국 오늘 빠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2% 이상씩 그렇게 빠졌지 않습니까? 2% 이상 맞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장 오히려 야간장에는 플러스가 나는 그런 상황이 생겼네요. 야, 이거 뭡니까? 전부 빨갛네요. 야, 참. 전부 빨갛습니다. 와,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참 어이가 없어서 그럽니다. 어이가 없어요, 사실 좀.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요, 닥터 K가 그거 보여준 거 있지 않습니까? 닥터 K 표지에 보면 있어요. 무슨 표지?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이왕 여름 김에 말씀드릴게요.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최근에 접속하신 분이라면 닥터 K 여기 보시면 재생 목록 있죠. 여기 들어가셔서 공부하시면 돼요. 셀트리온 삼행제, 오늘의 주식시장, 주식 기초 강의, 그죠? 그리고 생초보 탈출 팁, 이거부터 보십시오. 이거부터 보시고 그 다음 주식 기초 강의 차근차근 보시면 되는데, 자, 1박 2일 강연회 여기 있습니다. 공지 있으니까, 바쁘니까요. 자, 뭐 말씀드리고 싶으냐, 이거 빨간 거 파란 거 있죠. 여기 빨간 거 파란 거, 이게 예전에 2007년, 그러니까 2008년도 상황입니다. 2008년도 상황 전부 하한가에 가깝게 두드려 맞다 그 다음날 전부 상한가에 갔어요. 가깝게 다 올랐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는 그렇게는 아닙니다만 어저께 거의 다 파랬거든요. 근데 오늘 거의 다 빨갛습니다. 이야, 참. 자, 그런데 어저께 만약에 현금 보유했다고 지금 반등 나온다고 아쉬워하면 된다 했다 안 된다 했다. 아쉬워하면 안 된다 생각한 사람 추석 책과 함께 1번 눌러 이해야.
밑으로 개박살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아쉬워하시면 안 돼요. 아쉬워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다행이에요. 그죠? 시장이 돌아서니까 다행인데 아직 안심 못해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요즘 중국 시장이 상당히 요동을 치니까 아마 여기 예전에 제가 주식할 때는 여기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자료 제공하는 거 있었거든요. 만원인가 뭐 내고 무료로 된 것도 있었는데 여러분들 참고를 하십시오. 여기 실시간으로 해외 주식시장 딴 거는 몰라도 중국은 실시간으로 해놓으십시오. 그 돈 얼마 5천원 이런 거 아끼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그게 더 중요해요. 실시간으로 급락하는 거 이런 거 빨리 캐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저도 한번 찾아보고 저도 해보든지 하겠습니다. 뭐 한 달에 5천원이면 하루 광고료 4천원이니까 하루 반나절 정도 그냥 공쳤다 생각하죠 뭐. 죄송합니다. 자, 프로그램 매도 한 5억 정도 규모 플러스권을 전환하려고 하고 있어요. 베이시스 0.92 좋습니다. 자, 6억 규모로 코스닥 매수 들고 있고요. 이게 환율이 중요해요. 내려가라 제발. 자, 아직까지는 여기 이게 지금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요. 환율이 밑으로 쳐져야 돼요. 자, 오늘도 외국인 매도 우위입니다. 기간이 살짝 받쳐주고 있고요. 갭 상승 시작해서 전일 야간 시장 플러스 0.54 정도니까 그 정도 반영돼서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것도 다 체크리스트라고요. 뭐라고요? 전일 야간 시장에 플러스 5.46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초가에 어느 정도 시작하는 거 이것도 잘 살펴보시라고요. 알겠다 3번 알겠다 알아야 돼요. 전일 야간 시장에서 0.45 정도 했는데 지금 뭡니까? 0.54로 시작하자마자 좀 더 강세죠. 그러면 오늘 어저께 그렇게 했으니까 미국이 빠졌는데도 우리나라 야간 선물 시장에서 플러스 기록했고 조금 더 플러스 난다면 오늘 반등할 가능성 조금 더 높을 수 있겠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를 뛰어넘었잖아요. 저항을 뛰어넘고 시작했어요. 좋은 겁니다. 좋아요. 일단은 최악에선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최악에서 더 좋으려면 여기 안 깨야 돼요. 살짝 밀려도 여기 안 깨고 지지대면서 올라가야 돼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거 누가 가르쳐줍니까? 무료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종목 검색기나 하나 펴놓고 오늘 이거 해보세요 하고 말지. 저기 있잖아요. 예? 주식 모차르트인가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죠? 주식 차이콥스키인가 뭐 있잖아요. 그런 애들 그냥 펴놓고요. 그냥 주식 검색기 하나 딱 틀어놓고 하지. 걔들이 뭐 구독자가 많아도 저는 아무 아쉬움 없어요. 저는 시간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문제고 소문만 나면 걔들이 저하고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저는 그런 자신감 있어요. 남을 까는 게 아니라 제가 자신이 있다고. 검색기 펴놓고 뭐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무슨 도움이 됩니까? 왜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아 이건 잘 안 보이네. 그죠? 일단 다행이에요. 기관이 역시 여기 부위는 좀 지키고 싶어 합니다. 기관 그죠? 기관이 좀 적극적이란 게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그래도 기관은 좀 방어하려고 조금 노력해요. 시장이 너무 박살나면 기관도 어쩔 수 없는데 전일처럼 같이 막 패대기 치면 같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안심 못합니다. 여기를 뛰어 넘어가야 조금 반등하려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여기 이해되십니까? 여기 얼마입니까? 2184 여기 뛰어 넘어가야 이렇게 돌파해야 됩니다. 왜? 저기가 추세의 저항선이거든요. 자, 여기 밴드 안에서 움직일 때는 이렇게 안에 여기가 지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추세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가 이제 저항으로 바뀌었어요. 뭐라고요? 지지할 수 있는 이 추세선 하단이
깨져버리니까 못 넘어가잖아요. 이거 닥터케이 특기입니다. 검색기 캐놓는 애들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유를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못 넘어가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설득력 있습니까? 설득력 있을걸요. 검증 안 되고 경험 안 해본 건 말씀을 안 드려요. 그러니까 잘 못 넘어가는 겁니다. 일단 넘어가기를 기대해봤습니다만, 그죠? 목표치도 2093, 2093, 3입니까? 그죠? 2093 딱 이야기했어요. 2094 딱 찍고 올라왔습니다. 일단은 어저께 방송 한번 보십시오. 목표치도 맞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죠? 일단은 맞았지 않습니까? 왜 연락이 빠지다 왜 2094 가가지고 딱 멈추는데요? 목표치가 그렇게 나온다고요. 2093 어저께 셀트리온 방송 해놓은데 보십시오. 자, 다시 그래도 친절하게 알려드려야지. 어차피 할 거 없어요. 지금 안 달라들 거기 때문에. 자, 여기 폭만큼 빠지면 어디까지 빠지느냐, 그리고 여기서 반등했을 때 얼마만큼 빠지느냐, 그거 계산해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정도 바쁘니까 목표치 다 나와요. 전일 방송 참고하시면 나와요. 보셨잖아요, 그죠? 희한하네. 2094가 딱 올라가네. 닥터케이가 목표치의 선정에 대한 특기가 있다니까요. 지지와 저항 추세 목표치까지 특기가 있다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55만 찍는 거 보셨죠? 55만 1000원도 아니었습니다. 55만 딱 찍고 내려왔어. 일단은 목표치에, 목표치 선정에 특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잘 맞으니까. 검증이 됐으니까. 아직까지 안심 못해요. 여러분들 너무 안심하지 마십시오. 뭐 체크해야 된다? 10시 반에 중국 형님들 봐야 된다고요. 이 사대주의는 아닌데 형님들이 하려니까, 다른 나라는 형님들이 하려니까 좀 짜증납니다. 안 합니다. 중국 애들 중국 애들 나중에 10시 반 돼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다우선물 또 마이너스로 일단 출발은 해요. 다우선물 마이너스 0.17, 뭐 큰 폭은 아닙니다만, 야, 나스닥 선물도 마이너스 0.28. 이것이 빨리 좀 플러스 돼야 돼요. 플러스로 가야 시장이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자꾸 마이너스 0.5 이렇게 가면 오늘도 자강이 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체크리스트 또 알려드립니다. 자, 골드 올라간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면 골드는 비교적 올라갑니다. 주가가 올라갈 땐 골드는 내려가요. 왜? 반대 관계에 있는 그런 거예요. 주가에 반비례하는 것은 금리, 그 다음에 환율, 그죠? 그 다음에 환율은 좀 달라요. 케이스별로. 케바케. 이런 거 써먹어야지. 자, 수출 많이 하는 나라는 환율 올라가면 올라가요. 일본 같은 경우. 엔달러 환율이 올라가도 일본이 계속 주식시장 올라간 걸 보면 수출주, 중국 수출 이런 거 많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자, 우리나라처럼 수입이 많은 나라는 환율 올라가면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달러는, 달러 강세가 유지되면 계속 시장 좋은 겁니다. 그죠? 자, 골드는 비교적 반대로 움직인다. 야, 기름값 좀 처지네요. 다행입니다. 닥터케이 차를 50대 갖고 있거든요. 농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기름값 올라가면 안 좋아요. 기름값 내려가 좋은데 딴 게 빨리 해결돼야 됩니다. 자, 오늘은 좋아요 몇 개 누르는가 한번 볼게요. 자, 오늘은 76분 계신데 좋아요 몇 개인가 한번 보고, 한 20개, 30개 이래 돼 있으면 저번밖에 안 되네. 40개. 자, 지금 즉시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핸드폰을 딱 들고 계시면 중단에 실시간 채팅 꼽혀 딱 하시고, 왼쪽에 좋아요 딱 누르시고, 두 칸 옆에 실시간 채팅 다시 누르시면 손가락 세 번 까딱하면 할 수 있습니다. 닥터케이 본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데도 아침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1시간 이상 방송하고, 장중에 방송하고, 장 마치고 방송합니다. 좋아요 하나 눌러주실 수 없습니까? 싫습니까? 싫어요는 없네 오늘.
아침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닭가슴살 샐러드 옆에 있는데 눈만 뻐끔뻐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말씀한다고요. 말씀드린다고요. 셀트리온 다행입니다. 반드시 돈 오는데 안심 못해요. 안심하지 마십시오. 자, 어디를 뛰어넘어야 안심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 위로 올라와야 돼요. 28만 원 위로 올라와야 안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월드컵까지 버티라는 잡소리, 싱크대는가, 머시기인가. 역같은 새끼들 하는 이야기 다 쓰레기통 집어 던지시고요. 닥터케이 한번 믿어보십시오. 돈 벌어드린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닥터케이는 이 추세에 대한 특기가 있어요. 28만 위로 올라가야 안정적으로 갈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전에는 안심 못합니다. 밑으로 처지면 더 처집니다. 지금 그 목숨줄. 자, 뭡니까? 호흡기 붙여놨어요. 야, 지금 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떡할까요? 자, 그 뭡니까? 펌프하는 거 빡빡빡빡 하고, 그 다음 전기 충격기 빡빡 하고, 그 다음에 산소 호흡기. 다란 겁니다. 0.46, 0.4% 올라가는 거, 이거 어저께 8%인가 빠졌죠? 여러분, 수도뱉다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어저께 몇 프로 빠졌습니까? 마이너스 0.8% 빠졌어요. 8% 반등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0.2입니다. 그냥, 아이고, 산소호흡기 뗄까 말까 하고 있는 겁니다. 밑으로 처진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월드컵. 참, 아이고, 참. 헛소리네, 사쿠, 진짜. 걔들이, 진정 여러분들 주주를 위해서 이야기한 것 같으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정황들이 있다니까요. 자신의 이익을 위하는 정황이 있어요. 몇몇. 저 싱크대를 했습니다. 싱크대 파는 데가 어디더라? 잘 모르겠는데 걔들 말 계속 믿든가 알아서 하십시오. 미 외국인 작살냈어요. 블록딜 추가로 150만 주 블록딜 더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 저는 들은 적 있습니다. 저는 들은 적만 있어요. 추가로 더 넣으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뭐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블록딜 소식으로 여기서 작살나고 난 이후에 박살났죠? 좋다 그랬습니까? 여기 이후로 엉뚱 떨어지는 순간 안 좋다 그랬습니다. 그럼 팔면 되잖아요, 팔면. 그죠? 그러면 똑같이 적용했다면 블록딜을 적용하고 난 다음에 작살났는데 추가 블록딜 더 넣으면 뭐 올라가겠어요? 박살나는 거죠. 닥터케이 이날 팔아라 그랬어요. 9월 20일 날 방송 들어가 보십시오. 셀트리온 삼형제와 바이오준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책임졌습니다, 저는. 이날 팔아라 그랬어. 왜? 중대형이 아니고 대형 우량주가 여기서만 기준해 봅시다. 아니, 7일 동안 오르면서 8일째 10몇 프로씩 오르고 하면 조정받는 게 당연하다 그랬어요. 여기부터 기준으로 하면 얼마 올랐습니까? 25만원부터 31만원 같으면 6만원 올랐지 않습니까? 6만원이 몇 프로입니까? 20몇 프로예요. 예? 그런데 안 판다고요? 기관 외국인이 팔아요. 판다고요. 그럼 여기서 적당히 끊어가다가 나중에 눌림목 주거나 하면 사자고 3, 4일 정도는 조정받는 게 아주 당연하다고. 그리고 31만원 저항받는 건 아주 당연하고 그 위에 32만원의 저항도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던져가십시오. 30만원 깨면 안 됩니다. 던지십시오 했는데 그 다음날 약간 올랐거든요. 있잖아, YS. 성은 김이요, 이름은 YS. 아이고, 그 YS가 님안 빠지는데요? 그리고 야간 방송할 때 들어와가지고 기어 맞추기 1인자가 방송하라네, 어쩌네 저쩌네. 잡소리나 해서 이제 그따구 소리 넣으면, 야, 듣고 있냐? 한번 남겨봐. 쪽팔려서 못 남기겠지? 아, 형님 말씀 들을 걸그 생각 들지? 어? 그 이후로 한 번도 살아난 적 없어요. 여러분, 그럼 책임졌죠? 제가 셀트리온 삼형제. 딴 것도 책임졌어요. 이거 안 좋다고 못 올라가면 조심해라 했으면 책임진 거 아닙니까? 제 이야기를 잘 받아들였으면, 이것도 여기 깨지면 안 된다 했으면 알아서 던졌으면 책임진 거 아닙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수익으로 책임졌습니다. 20% 먹었어. 45만에서 55만 가가지고. 여기서 5% 손절하고 나왔어요. 책임졌잖아요. 이거 안 두드려 맞게 책임졌지 않습니까? 한미약품, 러시아에 있는 안나, 여기가 깨지면 던져야 된댔어. 책임졌죠? 이거 안 맞았잖아. 그죠? HLB, 이거 손절 나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한 3%. 나머지는 하라고 말을 안 했고, 네이처셀은 5천원 간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어디 인근에서 여기서. 자, 2만원인데 3만 5천원에서 2만 5천원,
갭이 있죠. 여기 2만원입니다. 야, 2만원에서 15,000 빼면 5,000원? 그때 이렇게, 여기였어요, 여기. 와, 5,000원이 갈지는 몰라도 5,000원이 나옵니다. 목표치가 5,000원이 나와요. 방송 털어보시라니까? 5,000원 찍었어요. 4,760원. 한값 두드려 맞는다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빨리 던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한값 두드려 맞고 20% 빠지고 10% 빠지고 또 한값 두드려 맞고 책임졌습니다. 저는 책임졌어요. 저는 말한 거 책임지는 남자입니다. 안 좋다 그랬습니다. 알아서 던졌으면 책임 졌을 거고요. 안 좋다 그랬어요. 이거 메디톡스 여기서 안 좋다 빠질 것 같아 했어요. 그럼 던졌으면 이거 책임져줬지 않습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닥터 K는 한 이야기로 책임지는 남자입니다. 야, GS 원서. 건설주가 아작이 나네. GS 원서 왜 아작나죠? 전 던지라 그랬어요. 분명히 어저께. 폭포수처럼 그냥 쏟아지네. 자, 버립니다. GS 원서. 버립니다. 분명히 던져라 그랬어요. 저는 추세 깨졌어요. 안 합니다. 이제 건설주가 좀 별로네요. 건설주는 삼성 엔지니어링 한번 챙겨봅니다. 이제 건설주는 올라와. 저는 보유 종목 하나도 없어요. 제 기준으로 분명히 다 던지라 그랬어요. 저는 올라간다고 여러분 뭐 저한테 유리하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빠진다고 뭐 제 변명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저께 다 던져라 그랬어요. 분명히 현금 100% HLB 올라가네. 다행입니다. 그렇게 어저께 난리 쳐놔놓고 반등 넣었네. 그죠? 자, HLB 별로 나쁘진 않다 그랬어요. 근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냥 위험 관리한 겁니다. 크게 안 틀렸잖아요. 그죠? 밑으로 뭐 떡락 나왔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런 것처럼 떡락 나왔냐고요. 떡락 안 나왔습니다. 종목 뽑아내는데 그렇게 나쁜 관점으로 뽑아내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확인됐습니다. 우리 창희님이 11만 들고 있잖아. 그리고 좀 가지고 계신 분들 정리 못한 분도 있으니까 저는 뭐 정리해라고 했는데 좀 들고 있는 사람 있어요. 진이도 들고 있는 것 같고. 아니 고고 회장으로 고고 땡큐 하니. 저는 만명 2만명 해외에서 아주 많은 나라에서 제 방송을 듣고 그 다음에 평양에서 제 방송 들을 때까지 열심히 해볼 겁니다. 반드시 된다고 믿고 있어요. 누구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가면서 주식 방송에서 정말 파워풀한 커뮤니티 그리고 파워풀한 방송이 될 때까지 저 할 겁니다. 누구나 처음이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멘. 저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지쳐 쓰러져 계신 분들 눈물 닦아드리는 내 니 눈 딱! 그러면서 갈 겁니다. 얄팍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시청시간이 올라가고 있어요. 연속 시청시간이 10분 이상. 물론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방송 그렇게 오래 하면서 10분이 대단하냐 싶으지만 여러분들 어떤 방송 들어가서 1, 2분 안에 넣은 적 있다 없다. 10분을 여러분들 같이 할 수 있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구독자 시청률이 70% 가까워요. 1800명이면 그 70%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입니까? 7856에 1200-1300명이 그냥 계속 방송 봐주신다는 겁니다. 그거 괜찮은 자료거든요. 유튜브에서도 그런 자료들 많이 참고를 합니다. 이 유튜버는 구독자 수가 1800명 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충성적인 구독자가 많이 있구나. 계속 돌아서 제법 지속적으로 보고 그렇게 하는 구독자가 많구나 이러면 저한테 나중에 혜택도 올 수 있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유튜버가 선별해서 그렇게 지원한다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더 많이 닥터K 방송 들을만 하다면 알려주십시오. 이야 HLP 가네 가기는. 기름값 내린다고 한국 쉘. 자, 세율 옆에 직원 빨리 봐라 그래. 자, 야야, 오빠가 분석해준단다. 오빠, 닥터K 오빠가 한대 빨리 봐 그래. 말리고 있다. 석유값 내린 거하고 한국 쉘 석유하고 뭔 상관 있어요? 하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라 하십시오. 잡주라고 그냥 이야기하시고. 잡주는 아니죠. 가격이 큰데 지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제 기준에서는 잡주입니다. 자, 이평선 밑으로 처져가 있고 세유리가 이제 설명해줘도 되겠네. 야 봐봐, 여기 이거 다 저항인데 뭘 한단 말이야. 한 대에도 올라갔다가 눌려주도 여기 위에 또 이평선들 있고 저항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뭐 때문에 이거 해? 밑으로 처지면 어떻게 된다? 여기 은봉 있는데 여기 저점 깨지면 밑으로 더 처지고 안 좋아. 영 하려면 S-OIL 이런 거 하라 한다. 오빠는 이런 거 얼마나 좋아. 여기서 살 수 있었고 우상향이고 그거보다 이게 훨씬 좋아. 그런데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그렇고 이런 종목을 오빠는 하라고 한다고.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고 올라갔을 때 저기 못 샀으면 눌려줄 때 이럴 때 적당히 들어가면 만약에 빠져도 여기 이평선들 지지가 될 거기 때문에 올라가기 좋다 그런다 오빠는? 그럼 올라갔네. 그죠? 그죠? 손절하고 나왔습니다만. 그죠? 뭐 밑으로 대박 깨집니까? 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국 쉘하고 어떻게 다른지. 이게 좋습니까? 밑으로 처지고 있네요. 이평선 위에 몇 개 있습니까? 어디서 하나 달랑 뚫고 난 다음에 위에 이평선 다 있는데 이게 좋아요? 하나도 안 좋네. 꼬꾸라지고 있네. 닥터K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1. 우상향하는 종목이라. 우하향 꼬꾸라지고 있는데 뭘 해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한 다음에 냅두세요. 돈으로 떼어봐야 정신 차려요. 돈으로 떼우라세요. 하든 안 하든 자기 돈이니까. 그죠? 그렇게 이야기해줬는데도 하면 돈으로 떼우라 그러세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확률이 낮다는 거예요. 여기에 강력한 저항선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30몇만짜리인데 기관 외국인이 뭐 몇 주 들어옵니까? 들어오지도 않네. 6주. 아이고 몰라. 이거는 보유 비중이 차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보유 비중 찼으면 그죠? 여기 8억 만큼 예를 들어서 뭐 700주 500주 들어올 수 있겠네. 예를 들면 외국인 연락이 팔고 있고 뭐가 좋습니까? 연락이 팔고 있어요. NO! 별로입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좀 볼게요. 우리 오기 누님도 갖고 있고 하니까. 야, 좀 거시기 하긴 거시기에요 이게. 그죠? 어저께도 외국계 매도 들어왔죠. 비중을 다 던질 필요는 없는데 43,000을 깨면 줄여나가는 게 잘하는 거 맞습니다. 분명히 그 이야기도 말씀드렸어요. 야, SDI가 그죠? 전에 막 폭탄 맞았어. 다 던졌기 때문에 제 기준은 다 던졌어요. 다 던졌기 때문에 한 2, 3% 빠질 때 던지라 그랬습니다. 저는 6%씩 두드려 맞으면 안 돼요. 나머지 선택은 본인들 선택입니다. 저는 제 의견 제시했으니까. S-OIL은 뭐 나쁘진 않네요. 그죠? 이제 건설중 삼성 엔지니어링 쪽을 볼 겁니다. 다른 현대건설하고 잡주예요. 잡주라기엔 좀 그런데 표현이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 기준으로 막 지 마음대로 움직이고 별로 안 좀 잡주다 이런 표현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흘려들어주십시오. 너무 말 한마디에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이거 왜 이런답니까 이거는. 그죠? 뉴스 한번 볼까요? 안 좋은 뉴스가 나온 것 같아. 안만 봐도 호실적에도 차익실은 매물 영업이익 늘었는데 229%가 늘었는데 그죠? 매출이 13% 늘었는데 뭐 때문에 빠집니까?
그러니까 뉴스고 뭐고 믿을 필요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 거 진짜 많았어요. 좋은 뉴스 나오고 실적 좋다고 난 다음에 LG 생활건강 이런 것도 박살나고 그랬어요. 저기 앞에 보면 어디더라? 신나게 좋다가 실적 좋다고 발표하고 난 다음에 깨진 거 많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희한해요. 실적 좋은데 왜 박살납니까? 네, 참 이해가 안 돼요. 치,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뉴스 안 믿어요 저는. 아니 실적이 좋다면 그 뉴스가 나오면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적 좋다고 난 다음에 빠진다니까요. 제가 정확한 포인트 모르겠는데 그죠? 실적 좋다고 난 다음에 빠진 거 확실해요. LG생활건강 너무 기가 찼으니까 그것도 많이 빠졌었어. 그래서 기억합니다. 자 오늘도 그래. GS건설이 호실적이라 하는데 빠집니다.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뉴스 안 봅니다. 그래서 저. 자 셀틱은 주주한테 조금 죄송한데 아니 뭐 신약 갭 뭡니까? 수출하면 몇 조가 되고 뭐 된다며요. 그렇지 않습니까? 퍼스트 무브라면서요. 그죠? 근데 빠지네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여러분들. 망구 필요 없다니까요. 망구라니까 좀 너무 사투리인데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너무 모르면 곤란한데 그것만 붙잡고 있지 마라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7번. 암만 좋은 뉴스가 나오고 암만 좋은 전망이 있어도 더 중요한 것은 주가의 흐름이라고요. 암만 좋은 뭡니까? 이런 상황이 너무 던져야 된다니까요. 암만 좋은 뭡니까? 공매도 때리는 확실한 자리예요. 아니 올라갔습니까? 제가 좋다 그랬어요. 여기서 누구처럼 팔지 말고 존나 버텨라. 죄송합니다. 존버 그게 존나 버텨라 아닙니까? 제가 흥분했어요. 누구들처럼 존나 버텨라 그랬습니까? 존버해야 된다. 단타 적폐 존버 존나 버텨라 했습니까? 던져야 된다 그랬어 저는. 누구 말이 맞았습니까? 누구 말이 맞았냐고요. 착살났지 않습니까? 제 말이 맞았네요. 싱크대 확 폭파시키십시오. 진짜로. 철거하십시오. 싱크대. 떼고 요새 뭐 그죠? 밖에서 혼밥도 많이 하니까 그냥 싱크대 필요 없을 것 같아. 에이그 그 많은 사람들이 참고로 하고 하면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줘야지 이렇게 놓으면 야 전망은 좋으나 우리 좀 쉬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틀렸어요? 작살이 나고 있는데 아이고 헛소리나 삐삐게 살고 참 나이 없습니다. 하이닉스 제가 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사라고 했다는 게 아니라 추세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추세가 꺾이고 난 다음부터 하이닉스 제가 제법 매매했었어요. 우리 하이닉스 언제 매매했는가 하면요 여기 인근에서 신나게 했어요. 닥터K는 일정해요. 언제부터 이야기 딱 했다? 하락하는 추세 돌려낸 하락하는 추세 돌려낸 여기부터 딱 이야기합니다. 어디? 여기 이제 할만하다고 딱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치고받고 치고받고 신나게 하다가 언제부터 이야기 안 하는 줄 아세요? 이거는 산정인이 있어요. 우리 지우 선수가 산정인입니다. 급 나가는 거 한번 딱 먹고 난 다음 그 다음부터 이야기 안 합니다. 왜? 여기가 세게 깨졌기 때문에 반등 한번 딱 먹고 난 다음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또 증인 있지. 복무하는 김여사님이 이런 데서 하락 이후에 양봉 나온다고 살까요? 노 그랬어요. 근데 하루 이틀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상관없어요. 저는 이런 거 안 해요. 언제 한다? 뚫고 올라가고 난 다음에 9만원 인근까지 확인하고 눌림목 주면 이게 돌아설 거니까 그때 하면 할지 모를까? 아작났어요. 아작 안 해요. 그 다음부터 하이닉스 사자 이야기 본 적 있어요? 한번 했습니다. 왜? 우리 지우 선수하고 선수 몇 명이 여기 들어갔다 해서 아 이거 아닌데 내가 그랬어요. 그 다음 작살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맞춤형으로 한번 한 적 있습니다. 빠져나왔어요. 그거 말고는 하자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세율한테는 신나게 뭐라 했습니다. 여긴가 샀어. 세율이 사면 됩니까? 하락 추세인데 사면 되냐고 하락 추세인데 하면서 뭐라 했어요? 여긴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던지라 그랬어요. 안 던졌으면 아작 났어요. 제가 뭐 거짓말이면 제가 세율한테 10억 줄게. 세율 보고 여기서 던지라 그랬어. 여기서 쳐질 것 같으니까. 안 던졌으면 아작 났어요. 5천원 이상 세이버 해줬네. 5천원 이상. 7만원짜리 5천원이면 몇 프로입니까? 한 8% 세이버 해줬네. 그것도 세이버 돈 벌어준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까질 거 빨리 던지게 해가지고 그거 여러분들 노트에 다 적어놓으세요. 야, 닥터케이한테 그거는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 다 적어놓으시라니까.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제 이야기 듣고 은희님이나 이런 분들 30만원대에서 던지고 나온 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세이브했다고 빨리 적어놓으십시오. 6만원 가까이 20% 세이브했다 반드시 적어놓으십시오. 왜? 다음에 손절매 해가지고 좀 까졌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세이브해준 거 잘 기억해 놓으시라고요. 아시겠죠? 삼성 바이오 이런 거 20% 먹은 거 이런 것도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막 사자마자 막 이렇게 10% 가까이 날라간 거 이런 것도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원래 사람이 자기 좋았던 거는 기억 잘 못해요. 금방 잊어버려요. 손실보게 한 거 이런 거는 끝까지 기억해요. 꼭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지만. 진아 던졌냐? JYP 어저께 던졌다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던졌. 꼭대기다 했다. 꼭대기 분명히 꼭대기다 했는데 막 붕붕붕 날아갔으면 틀렸겠죠. 꼭대기라고 조심해라 그랬어. 에코프로 야 이거 세긴 세네. 그래도 뭐 어저께 적당히 던져라 그랬는데 들고 있다고 내가 이야기 들었는데 HLB도 들고 있다고 들었고 HLB 그 다음에 LGU+ 두 개는 던진 것 같고 HLB, LGU+, 일진다이아 이렇게 세 개 들고 있다는 것 같네. LGU+도 던져야지. 그러니까 여기 던지는 게 맞다니까. 비실비실하는데 뭐하러 들고 있냐. 그러니까 위로 치고 간다고? 치고 가면 아쉽긴 하겠지만 그냥 아, 내 거 아니다 생각하고 눌려주면 다시 사면 되는데 먹은 거 좀 토했겠네. 아니면 시초까지 잽싸게 던졌으면 별 많이 안 토했고. 진이 바쁜가 보다. 사장님한테 또 불려갔냐? 아, 사장님 자꾸 9시 온대 부른대. 그러면 작전을 좀 바꿔. 사장님 우리 한 30분 빨리 출근하는 걸로 할까요? 우리 아무래도 제가 좀 더 경영 혁신을 위해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사장님하고 저하고만이라도 30분 일찍 출근하죠. 그리고 회의 시간을 9시, 8시 한 4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한 1-20분 안에 회의가 길어가 좋은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간단히 하고 나중에 오후에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님도 은희님이 아니지 별이 쟤하고 한 30만원 정도 때 만난 것 같아. 제가 딱 기억할 때 어느 정도 셀트리온 저분이 32만원 때 갖고 있다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저분이 건물 주시고 셀트리온 대주주라고 본인이 이야기하십니다. 가족들 다 파면 그렇겠죠. 30만원에 31만원에서 제가 던지라고 그랬어. 분명히 여기 인근에 저하고 방송했어. 그죠? 왜 안 던집니까? 던지면 좋았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던졌으면 이 얼마를 세이브했습니까? 얼마를 얼마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심하면 한 10억 이상 세이브했지 않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세이브했을 것 같다. 맞다. 그것만 이야기해주세요. 10억 이상 세이브했을 것 같다. 여기서 던지랬을 때 30만원에 던지랬을 때 지금 5만원 빠졌어요. 5만원 세이브했으면 얼마 세이브했다? 10억 이상이다. 그럼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그것만 딱 이야기해주세요. 지금 현재 까딱 기준으로 30만원에서 5만원 빠졌어요. 5만원 세이브했으면 10억 세이브했다 그렇다 아니다 그것만 딱 이야기해주세요. 암산하기 힘들면 핸드폰 그 있어요. 그게 계산기 있으니까 딱 계산해보세요. 매주 곱하기 5만원 얼마인가. 10억 이상 세이브됐다 하면 그렇다 이야기 남겨주세요. 지금 안심 못해요. 안심 못합니다. 제가 종목 안 쳐다보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괜히 좋아보여서 여러분들한테 말할까봐도 안 보는 거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냥 쉬어가고 싶어요. 이번 주 그냥 보세요. 여러분들도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중국도 안정세 없고 지금 해외시장 또 흔들린다니까요. 보이십니까? 마이너스 0.16이에요 다우존스 선물. 나스닥 마이너스 0.25입니다 함부로 덤비지 마세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함부로 덤비지 마세요. 덤비는 장 아닙니다. 갭 상승해서 그냥 위로 쭉쭉쭉쭉 치고 가야 되는데 방방방방 가면서 아니면 여기를 갭 상승하면서 양봉으로 막 뛰어넘고 올라가야 좋은데 비실비실 하고 있습니다.
별이님은 맞다 안 맞다 한마디만 좀 해달라 하는데 안 해주시네. 남들한테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뭐 잘난 척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프라이드입니다. 프라이드. 우리 방에 닥터K 방에는 이렇게 대주주도 있다 이런 프라이드 아닙니까? 그게 좋지 뭐 시기하겠습니까? 시기하는 사람들 성공 못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시기하는 사람들 성공 못한다고요. 열심히 해가 나도 저런 분처럼 건물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저분처럼 멋진 건물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요, 셀트리온 대주주라 하셨지 않습니까? 가족들 지분까지 다 합하면 32만원대인데 저하고 만난 게 한 30만원대인가 어느 정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파시죠 이라니까 그냥 뭐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30만원에 만약 팔았다면 5만원 세이브 아닙니까? 제 이야기를 듣고 30만원에 팔았으면 5만원 세이브 되면 본인 기준으로 주식 보유 비중 기준으로 10억 이상 세이브 된 셈이다. 그러면 그렇다 이렇게만 남겨달라고요. 본인 보유 주식수 곱하기 5만원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10억 이상 손해 안 볼 수 있었다. 30억 제가 던지라 했을 때 던졌으면 10억 이상 손해 안 볼 수 있었다. 그렇다 아니다 이야기해 주십시오. 5만원 곱하기 본인 주식수 하면 됩니다. 세이브 가능했다 이렇게 딱 적어주세요. 맞다면 그렇습니다. 10억 이상 벌었답니다. 만약에 제 이야기 들었다면 10억 이상 세이브 될 수 있었답니다. 대주주니까 그죠? 5만원입니다 5만원 30만원에 5만원 몇 프로입니까? 아 계산 안된다 진짜. 10몇 프로 아닙니까? 계산해야 되겠다. 아 나이 자꾸 들면서 머리가 계산이 안 돼요. 16.6% 세이브입니다. 16.6% 10억 이상 세이브 된 셈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까지 다른 생각 없어요.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그만큼 큰 돈을 세이브 할 수 있을 정도로 닥터K는 책임졌다고요. 제 말 들었으면. 닥터K가 타이틀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셀트리온 삼행자와 바이오존 닥터K가 책임진다고요. 책임졌습니다. 그죠? 어떻게? 여기서 던지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책임졌다고요. 한 번도 사라는 적 없어요. 한 번도. 이날도 사라고 안 했습니다. 이날 양봉을 빼적빼적 세웠는데 10월 5일입니다. 왜 이야기 안 했느냐? 자꾸 반복하지만 시장이 음봉으로 떨어지면 안 한다고요. 시장이 박살나고 밑으로 깨지게 생겼는데 여기서 만약에 사했으면 저는 진짜 안 됐었습니다. 많이 고민했어요. 시장이 안 좋은데 여기는 포인트 맞는데 야 참자 딱 그랬습니다. 그죠? 박살났어요. 여기서 사자 했으면 제가 와 어떻게 됐을지 끔찍합니다. 뭔데 끔찍하네요 사실은. 왜? 저는 이렇게 떨어지면 무조건 팔거든요. 아니면 적어도 여기 음봉 넘으면 팝니다. 그러면 뭐 한 몇 프로입니까? 한 4-5% 손실은 나올 수 있었겠지만 지금 진짜 엄청난 경우 빼고 5% 이렇게 이상 손해된 거 잘 없어요. 손해난 적 한 번 딱 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안 해요. 하나투어 때문에 여기 딱 올라탔길래 딱 했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팍 빠졌어요. 거래가 한 6%인가 빠진 거 있었어요. 이 중어 선수 조중어 선수 호야호야 선수가 여기서 딱 물렸는데 빨리 던졌으면 됐는데 한 10% 물렸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들어왔는데 제가 여행 갔다 왔습니다. 제가 휴가 갔다 왔거든요. 8월달에 그래 아 죄송합니다 이러니까 괜찮습니다. 맥주 사가 있는 거 알거든요. 한 600 깨졌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아 미안하잖아요. 그래가 붙잡고 제가 트레이닝 딱 했어요. 트레이딩 했어요. 삼성전자 44,000원 사서 여기 꼭대기 팔아먹고 그 다음에 사막 콘덴서 여기 던질까요? 노 회가 6% 먹게 해주고 등등등등 해서 그래 제가 이제 빚 없다 에이 호야 딱 그랬습니다. 빚 없죠. 얼마를 먹여줬는데 금액 제법 돼요. 600 이상 600이 뭡니까? 금액 제법 돼요. 먹어줬습니다. 싼 봐도 제가 알기로 1,000만원 먹었으니까 정말 빚 없다 호야 알지? 응? 싼 봐 끝내주고 먹었거든. 전 책임집니다. 제가 말해가지고 조금 손실 봤다 싶으면
붙잡고서라도 제가 책임진다고요. 그죠? 물론 제 도의적인 책임밖에 없지 아무 책임 없어요. 저 사실은 밑에 방송에 딱 잘 보이시죠? 오른쪽 밑에 리딩 방송 아니고 참고만 하라고 사사 하는 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떨까 하는 거에 대한 참고만 하시라고. 그러나 도의적 책임은 그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남편이 제일 많은데 한 주도 정리 안 했으면 어떡합니까? 남편이 말을 안 듣는다. 증권사 가지 마시라니까요. HTS 깔아가지고 하십시오. 쉽습니다. 별로 안 어려워요. 11월 3일날 무조건 오세요. 아시겠죠? 10억 세이브 해드렸다 아닙니까? 명령할게요. 11월 3일날 알려드릴 게 많아요. 무조건 오시라니까? 아, 다 제껴놓으세요. 난 무조건 가야 되겠다고. 아니, 10억 세이브 해드렸으면 10억이 더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돈 달라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강연에 와가지고 다 알려드리겠다니까? 어떻게 할지. 아니면, HTS 본인이, 그런 거 잘 못 하겠으면 알려드릴게 붙잡고. 왜 수수료 훨씬 세요? 증권사 가면? 수수료 단위가 크잖아요. 수수료 억수 크다니까요. 몰라, 대주주면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HTS로 못하게 막아놓는 게 도대체 법이 어디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공시가 걸려있고 이런 일 수도 있어요. 5% 이상 가지고 있고 하면 대주주가 하면 공시나 이런 거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것은 본인이 한번 숙지를 해놓으시고 그러한 게 있다더라. 내가 파는 게 참고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대주주는 5% 이상 대주주가 지분 변동이 있거나 하면 공시해야 되는 거 이런 거 아마 있는 걸 압니다. 그런 내용들 잘 숙지해 놓고 11월 3일날 무조건 오십시오. 가림님이 오라면 이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가림님이 오라면 이유가 있다니까요. 야, HLB 힘 좋다고 좋지. 그래도 뽑은 게 똥손은 아니잖아. 그래도 그지 진짜. 아, 모르겠습니다. 우와우. 뭐야 이거. 참, 아이고, 참, 한 방에 그냥 날리네, 야. 야, 이, 진짜, 닥터게 똥손 아이라는 게 일단 밝혀졌어요. 그죠? 미쳤어요. 아. 닥터게 똥손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똥손 아닙니다. 야, 뭡니까? 한 방에, 와, 내, 와, 참, 눈치 깠다 했지 않습니까? 이거. 그죠? 이거 때문에 옆으로 비비비 기고 있으면 올라간다 그랬어. 저 분명히. 안 팔고 가지고 계신 분들 좋겠습니다. 그죠? 좀 안 팔고 가지고 있는 사람 좋죠? 12만원 정도까지 갈 수 있어 보여요. 물론, 이걸 강하게 돌파, 11만원 강하게 돌파해야 됩니다. 그러면 별이님은 그 증권사 애가 말하는 게 맞는지 제가 맞는지 잘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시고 걔 말보다 제 말이 맞다 생각하면 제 말 들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무조건적으로 제 말 들으란 말 안 합니다. 분석했는 게 내용이 걔는 31만 이제 시작이랬는데 착살났죠? 저는 던지라고 얘기했는데 이 착살났으면 제가 맞은 거 아닙니까? 제 말을 더 믿어야 되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1만 시작은 무슨 개뿌리 시작, 여기가 시작이지 사실은. 28만원 여기서 들어가고 여기서 팔아먹고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끝내주는 건데, 그죠? 대주주님께서 그렇게까지는 못한다면 왜 또 못할 건 뭐 있습니까? 회사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식만 많이 가지고 있어서 대주주입니까? 경영에 참여하시고 싶으십니까? 아니고 차익만 노리고 싶으십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사고 팔고 하면 돼요. 왜 거마들고 있는데요? 그죠? 괜찮다 탑이야. 탑아, 너 한번 보자. 조만간 네 시간 되는 날 내가 시간 비울게. 얼굴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도 대표 선수인데 우리 지금. 어? 그 대신 네가 와야 된다. 와서 밥이라도 먹자. 네가 만약에 대구니까 대리운전하기 부담되거나 아니면 뭐 차편 버스 타고 올 수 있으면 버스 타고 와서 뭐 보든지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다. 시간 한번 잡아봐라. 이 편한 시간 딱 잡아라. 내가 맞춰준다 그거. 소리를 못 듣는다.
누가 댓글 한 번만 좀 남겨주세요. 저 이 탭이기 때문에 읍소 오래 걸립니다. 한번 보자십니다. 본인 편한 시간에 한번 보자입니다. 대표 선수인데. 이렇게 한 번 좀 남겨주세요. 셀트리는 더 깨고 내려갑니다. 더 깨고 내려가요. 안 좋아요. 좋을 게 없어요. 아, 참 미쳤네, 이 HLB. 이야, 아유. 아, HLB가 좋다 그랬어요, 저는. 분명히. 아쉬워하지 맙시다. 닥터K가 똥손 아니다는 거, 그거 확인한 걸로 만족합시다. 그죠? 닥터K가 해피 뽑은 게 딴 거 아니고, 해피 뽑은 게 HLB예요. 쌈바도 안 한다 그랬어. 해피 뽑은 게 HLB라고요. 근데 올라가네, 5%. 믿음이 좀 가십니까? 간다 1번. 아, 시간 너무 많이 지났어. 믿음이 좀 간다 1번. 분석에 대한 믿음이나, 시장에 대한 믿음이나, 이런 게 믿음이 간다 1번. 눌러보십시오. 아, 짜증나, 근데. 와. 믿음 가는 사람 세 분 뿐인 모양입니다. 네 분. 조금 더 있긴 있네요. 와, 참, 진짜 좀 아쉬워요, 이거. 아, 그죠? 어? 해필 HLB 뽑았어, 해필. 최고 잘 가잖아, 최고 잘 가.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최고 잘 가는 게. 그죠? SDI도 처지긴 했는데, 반등할 때 여기 7% 가장 세게 갔어요. 분명히, 전기전자 중에서는 SDI가 가장 좋다 그랬어. 근데 이게 여기서 좀 올라가면 좋은데, 착살나네. 아이. 썩 죽었어요, 이제. 이제 또 별로인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여기 강하게 가야 되는데, 강하게 밀리기 때문에 안 좋아요. 전기전자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그냥 전기전자를 두들 팹니다.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하고, 삼성전자, 야, 오기 누님, 줄이세요. 안 되겠습니다, 이거. 줄여야 됩니다. 버티고 있으면 안 되겠네. 줄여야 됩니다. 분명히 그전에도 줄여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던지진 말더라도 줄여 나가세요. 아, 가야 되겠습니다. 가야 되겠고, 사실 낮에는 요즘에 방송 잘 못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많이 괴롭습니다. 하지만 괴로워한다고 해결될 건 아니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속으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믿거든요. 많은 분들이 염원해주시면 잘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 좀 잘 일 좀 해결 잘 되기를 진심으로 좀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이 밀리고 있습니다. 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해야 돼요. 근데 밀리고 있고, 근데 선물을 기관 외국인이 붙들고 냈네요. 그죠?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나마 다행이고, 체크리스트 전저점 깨면 무조건 안됩니다. 2095 무조건 깨면 안돼요. 자, 코스닥은 거의 보합권으로 다 밀렸어요. 안좋아요, 안좋아요. 저는 저점 깨면 안됩니다. 음봉으로 막 처지고 있어요. 안좋아요. 그러면 체크리스트, 자, 외국인 기간, 특히 외국인 선물 매도세를 확 바뀌면서 밑으로 저점 깨진다. 무조건 던져야 돼요. 그리고 이거 플러스 돌아서기 참 힘들어 보이는데 기간이 그래도 플러스 잡아주고 있는데, 이거 기간이 계속 플러스 좀 잡아주는지 여부.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중국입니다. 중국 추가 하락 밑으로 막 박살난다? 그럼 끝장나는 겁니다. 다 던지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 밑으로 막 폭락 나오면 다 던져야 됩니다. 절대 무사하지 못합니다. 했던 이야기들 가슴 깊게 새기십시오. 돈 읽기 싫으면요. 돈 벌어드릴 자신 없지만 못 읽게 적게 읽게는 해드릴 자신 있어요. 자, 다우존스 마이너스 0.1인데 그리고 나스닥 마이너스 0.23인데 이게 0.5, 0.8, 마이너스 1 가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 잘 체크하십시오. 이거 아시겠죠? 저는 바빠서 이만. 참, 웃음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되리라고 믿고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방송 아침부터 오후까지 방송 무료로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퀄리티 있다. 대한민국 최강이다. 자신감 가지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구독 반드시 해주시고요. 종 모양 딸랑딸랑 모든 알림 설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께 무료로 지금 방송 해드리고 있는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같이 보자고. 무료인데, 그죠? 퀄리티 있다 생각하시면 보여주십시오. 자신 있어요. 어느 누구보다 자신 있습니다. 퀄리티 있다고. 모든 것 다 드립니다. 모든 노하우, 모든 핵심 액기스, 반복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머리에, 귀에 팍팍 나중에 눈으로 차트를 보면 딱 볼 수 있도록 저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죠? 그렇다면 좋아요 눌러야 됩니다. 좋아요. 저에 대한 사랑을 표해 주십시오. 사랑이 고파요. 아시겠습니까?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로 닥터K에게 슈퍼챗으로 후원 가능합니다. 후원도 좀 많이 해주시면 닥터K에게 힘이 되겠죠. 힘나면 더 열심히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원도 좀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후원해달라. 그죠? 정치인도 후원해달라 그럽니다. 저 열심히 할 테니까 후원해 주십시오. 그죠? 저금통 돌린 거 기억 안 나십니까? 그죠?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요새 한 4,000원 벌어요. 광고 나올 때 열중 셧 하고 좀 봐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고 11월 3일 4일 1박 2일 강연에 잡혀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주식으로 꼭 성공하고 싶으시면 오시라. 모든 거 알려드리겠다. 다시 한 번 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몇 자리 안 남았어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뵙죠. 네,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